안녕하세요. 수영 그렇게 길을 망간지럽냐고? 간지러워서 그래서 지금 머리하러 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제 머리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연아형한테 방문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극심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나봐. 다들 이제 아프리카 TV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살찌고 헐무거나 네. 요즘 다들 그러더라고. 세월의 흔적이 약간 느껴지잖아요. 아 그래 일단 말씀해보십시오. 아 일단 맥그리거가 머리를 되게 기르고 있어요. 올백 스타일로 여기를 꼬마드로 쫙 해가지고 요즘에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길렀는데 제가 한번 넘겨봤거든요. 집에서 샤워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빠졌는지. 이게 수술 후유증이거든요. 저 지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지금 관찰 환자예요. 관찰 환자. 사람들이 GTA 5 트레버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다듬으면서 또 길러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너무 더럽대요 저보고. 사실 솔직히 맥그리거 그동안 했던 머리가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많이 우려먹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머리는 댄디한 스타일, 깔끔해지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좀 댄디해진 홍구를 이제 보여주겠다. 네네. 하나 둘 셋 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티 안 나게 커트를 많이 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티 안 나? 티 안 나게. 아, 티 안 나게? 아, 티 안 나게 뭐 연예인인. 조금씩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약간 좀 꿀팁이에요.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게 여기를 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숙지는 뭐 튕긴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은 끝쪽이 똑 떨어진 느낌이 사라지면서 연예인들이 자르는 것처럼 한 듯 안 한 듯한 뿌앙코 스타일로 모양을 낼 수 있어요. 한 가닥씩 잘라가지고 가을랑 말랑 자르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홍구는 연예인입니다. 오 근데 벌써부터 뭔가 젠틀해졌는데요? 저는 이게 싫어요. 앞머리에 이 투명한 부위. 이게 탈모인가요? 예. 정답! 탈모는 정말 그러니까 순식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찾아서 더 그렇죠. 나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밉죠. 나도 모르게 약간 찾아오는 약간 말단비대증 같은 친구예요. 저도 말단비대증 진짜 눈치채기 어렵거든요. 근데 형님이 느끼기에는 약간 정수리 탈모가 더 그나마 낫나요? 아니면 M자 탈모가 더 낫나요? 탈모는 쓰레기예요. 죄송합니다만 한번 비속어 쓸게요. 탈모 어때요 요즘 옆에? 오 뭔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모범생 머리예요. 뭔가 대학 오빠 느낌? 훈훈한 그 대학교 오빠. 대학교 선배 느낌? 어떻게 크고 잘생기고 네. 아, 딱 그 느낌이네. 자 이때쯤 홍구 유튜버는 하이미가 싸대기를 때리는 짤을 씁니다. 지금 넣어주세요. 아! 제가 또 홍구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아 근데 대학 얘기하니까 아까 싱크대 설거지 아까라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예. 원, 투, 쓰리. 야다라! 쭉 숙여보세요. 오! 오!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유튜브 깜빡인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진짜야. 이거 완전 밀렸으면 이게 하게 될 뻔한 거야. 만약 밀렸으면 어떻게 대처했을 건가요? 그거는 수술이 안 돼요. 아. 여기는 빵꾸 뚫려가지고 예. 빵꾸를 전체가 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려야 돼요. 아, 그럼 맥그리거 되는 거네요 또? 해병이 된 거네. 야! 1149입니다 패스. 아 뒷머리 자르니까 라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커트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아닌가? 우리 홍구한테? 일반 커트는 처음인 것 같아. 아니 맨날 진짜 내부로 감싸져 있는 모습만 보다가 자 이제 우리 귀여워지는 시간 형들 입장에서는 X타지는 시간. 혹시 바가지를 동그랗게? 아니면 일자로? 일자로. 와 이게 되는구나. 오랜만에 자, 이 정도는 어때? 근데 형이 왜 자꾸 호두쓰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예. 바가지가 생각보다 귀여워가지고, 아, 예. 정말, 락 같네요. 머리 오늘 세팅까지 다 할 거지? 세팅이 낫지 않을까? 홍구도 이제 언제 말하면 되고 안 되는지 알아요. 그죠? 응응. 홍구는 귀엽다. 홍구는 멋있다. 홍구는 섹시하다. 응. Alright.
여러분들 하이. 여러분들 하이.